남편 휴대전화 그 비밀번호를 예, 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어, 예. 진짜? 전문적으로 따시는 분이 계세요. 제가 굉장히 귀가 밝아요. 네. 어느 날인가 남편이 그냥 평상시 전화하던 대로 안 하고 비밀번호를 걸어놨더라고요. 이상하죠. 그런데 제가 그 굉장히 귀가 발달됐어요. 그래서 절대 음감이에요. 그래서 아, 비밀번호 비, 누르잖아요. 비, 소리가 다 달라요. 맞아요. 그게 들리는 거예요. 비밀이라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냥 눌러봤어요. 내 귀가 어떨까. 그랬더니 문자 세 개가 들어왔는데. 야 대박이다. 그래서 잠깐 들었죠. 별건 아니고 그냥 여자가 잠깐 나오라는 문자. 아, 별건 아니었어요. 근데 옛날 번호는요. 들으면 그 새로운 번호가 지워지면서 들은 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그걸로? 아, 딴 걸요? 아, 그 뒤로 손 떼었습니다. 아, 근데 남자들이요. 요새 무슨 패턴 만들잖아요. 네. 패턴도 웃깁니다. 왜요? 그거 요 빗에서 이렇게, 이렇게, 형광등 밑에서 맞아, 이렇게 하잖아요. 그 손 라인이 다 보여. 진짜요? 네. 이거 다 보여, 이렇게. 나 몰랐어. 그거만 진짜? 짝짝짝짝 따라가면. 그럼 다 보여, 언니. 그러니까. 맞아. 그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맞아. 남자들은. 복잡하게도 안 해. 자기가 잊어먹어서. 이거지. 자기가 잊어먹어서 복잡하게도 안 해. 제스트 아니면 N자야. 김인석 씨는 그 엄영호 씨 비밀번호 알고 계십니까? 저는 이제 비번을 몰라요. 그래서 근데 이거 방법은 있는데 남편 전화기로 저희 사무를 보자고 누가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전화를 받는데 안 들리는 척 하고 이제 안방으로 혼자 들어가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고 빨리 끄고 그다음 그 새에 빨리 문자를. 맞아 그때는 안 걸리죠. 네, 비번이 걸려있으니까 빨리 문자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몇 날 며칠 만나자 이런 거 싹 지워버리고. 평소에 또 제가 싫어하던 그 나이트클럽 같이 간 그 친구들 번호 그것도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. 그리고 모른 척하고 이제 줬는데 한 이틀 있다가 그걸 들켰는데 저희 결혼 이후로 최고로 크게 싸웠어요. 어디 감히 여자가. 그날은 죽도록 길었어요.